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이화영 재판 또다시 파행. 미션 받았냐 물음표에 뛰쳐나간 새 변호사입니다. 쌍방울 재판이 또다시 난장판이 됐습니다. 방북 비용 대납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아니다. 보고한 적 없다. 이렇게 엇갈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에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걸렸다고 주목됐던 이번 재판. 지난번 변호인 선임 문제로 파행한 다음 오늘 처음으로 다시 열리면서 여러 가지 관측이 나왔습니다. 기소사실 제출하고 다른 법무법인이 출석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건 또 무슨 의미인가? 그것도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오늘 재판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불출석 사유서 내놓은 거는 부부싸움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 이겼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공개적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에게 대북 송금 사전 사후에 다 보고했거든요. 라는 진술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들어요. 네, 과연 누가 변호를 할 것인가? 앞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은 기존의 변호인에 대해서 해임서 제출했었죠. 그런데 이화영 본인은 내 뜻이 아니다라고 법정에서 밝혔고, 오늘도 아내가 오해한 게 있다며 기존 변호인의 변호를 계속 받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늘 법정에는 새로 선임된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과거 민주당이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사건 특별검사로 추천했던 변호사로 알려졌는데요. 이 변호인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취지의 검찰 진술은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오랜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이었다. 기존 이전 부지사의 진술을 전면 부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실대로 진술을 하는 것이 당장에는 당신한테 불리할 것 같으나 종국적으로는 당신한테 이익이다. 진실에 부합되게 얘기하는 것이 당신한테 이익이란 것을 납득시키고 설득하는 과정. 그게 검찰 수사의 중요한 기법이고 그걸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수사관이고 검사지요. 그거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했다면 뭐 그건 탓할 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회유다, 압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신작 소설이 나오는 걸 보니까 저번 변호사비 대납 소설 망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방북 관련된 소설도 스토리라인이 너무 엉망이라 잘 안 팔릴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온 이 새로운 변호인은요, 이 검찰 측의 새로운 증거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서류도 제출했습니다. 이전 부지사의 검찰 진술이 강제 자백과 다름없다라는 취지인데요. 이게 검찰이 검찰 증거에 부동의하라는 미션이라도 받고 온 게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해당 변호인 훈계하지 말라, 무슨 미션이냐 이렇게 발끈하며 법정에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는데요. 이런 재판 더 변호할 뜻도 없다 하면서 사임의 뜻을 밝히고 법정을 그대로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법정에 홀로 남겨진 이화영 전 부지사. 앞서 변호인이 제출한 서류 본인은 읽어보지도 못했고 조금 전에 처음 들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변호인과 당사자의 말이 엇갈린 상황. 오늘 재판으로 진실 공방이 또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북한 측에 제공한 것을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했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지난번 재판에서 이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 막 극도의 주목받을 행동을 하면서 그 많은 걸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화영 부지사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태도는 결국 그 유동규, 남욱 지금 그런 분들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네, 이재명 대표 오는 16일 이후 회기 중에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점쳐졌었죠. 하지만 오늘 쌍방울 재판이 22일로 또다시 미뤄지면서 이 대표 조사 일정에도 영향이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내년 총선에 이재명 대표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될 가능성이 크고 저는 예, 저는 이재명 대표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8월이나 뭐 9월 안에. 아 지금 그보다 경한 분들이 구속이 됐잖아요. 연관서 구속이 됐고 네. 지금 뭐 제3자 뇌물 십자 아닙니까 대북 송금 그리고 백현동도 뭐 진술이 다 나왔고 네. 그리고 배후에서 지금 진술 바꾸라고 계속 종료하고 있고 증거 인멸. 이렇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없지만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두 가지 요건 맞으면 무조건 구속이죠.
네, 오늘 재판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 기존 변호인은 이화영 가족 의견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사임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 전 부지사의 아내가 민주당의 행운의 여신이 될 거란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는 분은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과 또 최근에 아주 각광받고 있는 우리 김은경 혁신위원장, 이 두 분이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빨리 좀 오히려 예상보다 더 빨리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고 교도소로 보내는 그런 단초를 제공할 것이고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에 막대한 타격을 가하고 민주당에게 행운의 여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네, 박진영 부원장님, 또다시 파행이 됐습니다. 똑같이 또 변호인 문제 때문이에요. 새로 나온 변호사가 과거 진술 번복 검찰의 회유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작 이화영 전 부지사랑 좀 조율이 안 된 부분 같기도 합니다. 사전에 저희가 확인할 게 있는데요. 네. 그 전 변호사죠. 그 전 변호사 중에 한 분이 검찰에 의해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재판 사실을 외부에 흘렸다고 했어요. 그렇죠. 저 그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그분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과의 또 특수관계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 분이 변호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검찰에 이분도 검찰에 의해서 회유를 받지 않을까요? 이런 의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사를 바꾸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부인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저는 이 근본적인 문제는 구속 수사에 있다고 봅니다. 구속 수사를 했기 때문에 네. 양쪽에서 다 서로가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인신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 문제가 있는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 거래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부인 쪽에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당뇨병 때문에 굉장히 건강이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본인의 죄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도 할 수 있다. 이런 또 의혹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이 계속해서 파행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네. 당분간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병민 최고님은 어떻게 보세요? 진실 공방 네. 오늘도 사실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변호인이 재판부에 낸 서류를 이화영 전 부지사 처음 본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이쯤 되면 의도적인 재판 파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일단은 피고인인 이화영 부지사가 전혀 내용을 모를 정도의 사안들을 가지고 주장하고 있었던 변호인들의 상황이었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 오늘 나왔다 퇴정했던 사임기를 낸 이 법무법인 덕수의 변호인이 아니라 기존에 본인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해광의 변호인으로 네. 다시금 자신의 변호를 맡겼으면 좋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늘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다음번에 출석하게 된다면 그때도 출석하지 않게 됐다면 재판부의 절차에 따르겠다 이런 입장까지 내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지난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는 아내가 나와서 법정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 오늘은 이 덕수의 변호인이 나와서 검사를 대상으로 또 굉장히 고성을 높이는 듯한 상황들이 연출됐기 때문에 네.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어떤 본인의 입장에 피력하고 있는지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의도적으로 자꾸만 재판을 더 지연시키려고 하는 이런 막장 전략들이 쓰여진 것이 아닌가 오히려 의구심이 커집니다. 네, 전략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양진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인으로서 이런 태도, 검사와 싸움이 있었고 오늘 처음 재판에 나왔는데 이 자리에 사임계를 내고 나간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의뢰인을 생각하면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검사 측 검찰을 이제 지칭을 하면서 뭐 당신이라는 표현까지 이제 나왔다라고는 네.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양 당사자를 이제 대리를 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검찰과 그리고 이제 피고인을 대리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이제 존칭을 하면서 존중을 하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게 맞죠. 그리고 이제 변호인이라면 본인이 아니라 사실 의뢰인의 이익을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인데 본인이 저렇게 첫 번째 기일에서 그냥 갑자기 나가버리고 의뢰인 혼자 덩그러니 남겨지는 그런 상황을 본다라고 한다면 게다가 이제 구속되어 있는 지금 의뢰인인 상황인데 의뢰인은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네. 재판을 자체를 이끌어 나가는 굉장히 힘도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행동은 좀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행동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어서 민주당의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된 김은경 혁신이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노인 비하 논란을 가져온 김 위원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어제 짧게 입장을 냈었죠. 여기에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김기현 대표의 비판이 나왔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대표님, 김은경 혁신위원장 관련해서 그 노인 폄하 논란이랑 이제 가족사 폭로 관련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해명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는지요? 신중하지 못한 발언 때문에 마음에 좀 상처를 받았을 분들이 계십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표님 직접 사과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주일이 넘도록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잠수타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어제 기자들의 질문에 마지못해 내놓은 답변입니다. 고작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마치 딴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인 양 말하고 있습니다. 3인칭 관찰자적인 시점에서 논평하는 이재명 대표의 유체이탈식 정신세계에 대해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네, 김병민 최고위원님, 이재명 대표 오늘도 현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현 네. 대표 유체이탈 합법이다 이렇게 비꾸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때문에 민주당이 굉장히 큰 곤혹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비록 휴가 기간이긴 했습니다만 김기현 대표도 휴가 중에 SNS를 통한 본인 입장이 계속 냈던 만큼 얼마든지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표가 이 사안을 정리해줬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그런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휴가 복귀 이후에도 여기에 대한 유감이라는 짧은 표시로 그쳤기 때문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오히려 두둔하는 듯한 행동을 보인다라는 인식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김은경 위원장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를 임명했던 이재명 대표 지도부에 대한 리더십 타격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김은경 위원장이 더 이상 혁신위를 끌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상황이 치달았다라는 건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우려를 제기하는 바 이재명 대표가 이 정도 됐으면 김은경 위원장과 혁신에 대한 본인의 분명한 입장들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진영 부원장님, 오늘 김은경 위원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가 행운의 여신이 될 것 같다라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 김재원 최고위원이 지금 자숙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는 뭐 이제 조롱하는 이런 정쟁 발언보다는 좀 정책 공부나 좀 하고 계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정당이라는 것이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킬 때가 있고 또 중도화 확장 전략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투표율이 높아질 것 같으면 중도화 확장 전략을 써야 되겠죠. 투표율이 낮아지면 자기 지지층만으로 끌어모아서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번 국민의힘과 여당에서는 전략을 한번 보십시오. 서울시내 플랜카드 걸어놓은 거 한번 보세요. 역대전은 이런 여당 처음입니다. 보통 여당은요, 무슨 이런 정책 하겠습니다. 이런 예산 챙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우리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 때도 소득주도 성장,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을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여당이 앞장서서 야당을 더 비판하고 욕하는 플랜카드를 더 많이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정치 혐오 전략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야당 보고만 포지티브하게 정책 공부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사과해라. 이게 말이 통하겠습니까? 저는 이 모든 시발점들은 정책과 비전으로서 국민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여당과 정부의 탓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유플리 여기까지고요. 다음 앵커의 픽 함께 보시죠.